당신에게 드리는 10원의 가치, 안녕하세요. 10원 지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색 폭격기, 차범근 감독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손차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의 성을 따 만들어진 말로 한국 축구 레전드를 표현합니다. 이 레전드 중 한 명인 차범근은 신탁은행 축구단과 공군 축구단을 거쳐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축구선수입니다. 차범근은 어릴 적 운동에 소질이 있어 핸드볼, 축구, 씨름 등 다양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것을 깨닫고 축구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이른 나이에 성인대표팀에 발탁될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아 고려대에 진학한 그는 한국신탁은행에 입단 후 공군축구단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박스컵에서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유심히 본 프랑크푸르트 코치의 눈에 들어 1978년 12월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에 입단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한국인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성공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화에서 박지성 선수를 소개하며 당시 해외 축구가 우리나라에 생소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전인 차범근이 분데스리가를 진출하던 시절에는 TV조차 보급이 잘 안 돼요. 그의 경기를 실제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로 분데스리가를 진출한다는 것조차 상상이 안 되던 시절이라고 하니 그의 독일 축구단 입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실까요? 자, 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는 다름슈타트에서 첫 데뷔전을 가졌고 키커 평점 3점을 얻는 등 좋은 활약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잡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군복무였습니다. 공군에서 35개월 중 5개월의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내용을 독일 진출 후에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5개월의 군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선수가 훈련 없이 5개월을 쉰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은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일이 없었던 당시에는 이 같은 문제는 개인 커리어에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설이 된 이유, 그리고 더욱더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부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군복무 5개월을 끝까지 마치고 다시 분데스리가에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된 것이죠. 다시 도전을 시작한 그는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에 성공하며 분데스리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입단 첫해 전 포지션을 통틀어 외국인 선수 중 평점 1위에 등극하였고 시즌 평점 공격수 부문 3위, 구단 최초 UEFA 우승, 팀 내 득점 1위라는 대기록을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서독 전체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모든 팀들의 견제의 대상, 그리고 영입 후보 1순위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10년간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 두 팀에서 활약하였고 구단 역사상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통산 98골을 몰아쳤습니다. 서독 언론은 차범근을 지구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칭송하였고 독일 사람들은 차범근을 차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붐은 독일어로 쾅이라는 뜻인데 차범근이 골을 몰아치는 모습이 마치 대포알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그의 발은 전폭기였고 폭주기관차였다고 합니다. 축구공으로 여지없이 폭탄세례를 퍼부었기 때문이죠. 독일에는 아직도 차범근을 기억하는 축구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외의 레전드 축구선수인 미하엘 발람, 마이클 오원, 누리뉴 감독 등 그를 만나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는 영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를 보면서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최고의 선수들을 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차범근 선수라는 것이 자랑스러운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만 26세라는 늦은 나이에 독일에 건너가 축구로 한국을 알린 차범근 감독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